5.18 왜곡 조직인 5.11 위원회에서 서주석 국방차관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2월 초. 두 달여 검증 작업을 벌여온 5.18 단체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특조위에 참여한 위원과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5.18 발포 명령자를 부인하고 계엄군의 자유권 행사를 정당화한 왜곡 조직에서 참여한 서주석 차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5월 단체의 입장입니다. 5.1 연구위원회는 5.18 외곽 조직이며 서주석 차관이 이 조직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5월 단체들은 또 5.18 외곡 조직 참여와 활동 당사자로서 진상규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차관으로 있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 차관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사퇴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임명권자의 결정 이전에 스스로가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해서 말하자면 사퇴까지 포함해서 또 서 차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항의 방문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5.18 단체들도 서주석 차관 사퇴 요구에 나서면서 서 차관이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